1881년 10월 25일 피카소는 스페인의 한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무서운 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론잔 미술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피카소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모차르트가 음악계의 신동이라면 피카소는 미술계의 천재 신동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죠. 피카소야, 네가 군인이 된다면 넌 장군이 될 것이고 네가 성직자가 된다면 넌 교황이 될 거야. 피카소의 높은 자부심은 이런 어머니에게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요? 그는 92세까지 장수를 했고 살아 생전에도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5만여 점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그의 미술 장르 또한 다양합니다. 회화, 조각, 도자기, 무대 디자인. 정말 그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의 많은 작품과 다양성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보통 다섯 시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시대, 장밋빛시대, 입체주의, 고전주의, 초현실주의입니다. 피카소의 아름다운 작품, 꿈을 보시죠. 이 작품은 당시 24살의 젊은 여인 마리 테레스 발토를 그린 그림입니다. 꿈꾸는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듯 평온함과 고요함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여인 좌상이라는 고전적 주제를 고수하면서도 얼굴과 가슴, 팔을 평면적으로 분할하여 입체주의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피카소의 작품 꿈과 슈만의 트로이메라의 꿈, 그리고 베토벤의 월광으로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